충성 태양의 후예 이은정 대위 행복 찾으러 왔지 말입니다. 뭐죠? 교육생들 얼굴을 보니까요 잘 찾아온 것 같군요. 전체 차렷 파일럿에 대하여 국내 드론 드론으로 인사하십니까? 네, 드론으로 행복을 만드는 마을 바로 서광설입니다. 부릉부릉 힘차게 시동 걸고 출발해 볼까요? 웰컴 투 드론 행복 마을. 드론 행복 마을요. 네, 이쪽으로 보면 너른 대지가 펼쳐져 있고요. 저쪽으로 보면 멋쟁이 건물들이 들어선 이곳입니다. 제방이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서광설이에서 이 행복 마을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거는 제가 드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제 사업이든지 아니면 뭐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든지 삶의 질도 조금 인테리어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휙휙 불어라 드론 바람아. 어, 바람이 마을 운동장 쪽으로 부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곳이 드론 교육장입니다. 원장님, 네. 여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자기 전 따기 전에 큰 드론 같은 경우는 날릴 경우 이제 위험한 경우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여기서 이제 조종기 이제 파지법이나 조종기를 작동했을 때 이 키가 앞뒤가 바뀌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미리 연습하는 모의비행 장소라 보시면 됩니다. 드론을 날리려면요 마음가짐은 기본이고요 모의 비행과 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키면 전진을 스타에서 전진 치시고, 그러니까 밑으로 하시면은 이제 후진 키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손가락 힘을 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마을의 꿈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예, 예. 드론 시뮬레이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하는 거 보니까 실제 하는 느낌? 저 이런 기분 처음이거든요. 배우면서 애들도 키우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가가지고 알바도 하고 일석이조. 그렇죠.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드론을 활용한 약재살포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기회만 된다면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향해 가는 길. 멀고도 험하지만요. 꼭 합격하실 겁니다. 전문적인 자격 과정 외에도 좀 어린이들이라든지 편안하게 도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있나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제작한 이제 법선 드론하고 이제 버스 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나 그다음 수학년 팀들이나 와가지고 저희가 조립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코딩 교육하는 거, 그다음 비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 애들이 드론에 대한 원리를 좀 알고자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좀 만들면서 애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 드론 조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아니면 제조를 한다던가 설계를 한다던가 할 때 원리를 주어지면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공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쑥쑥 흡수해 보는데요. 어느새 제법 모양이 갖춰진 것 같죠? 네.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워낙에 그 뭐 TV에서나 뭐 이런데 뭐 이제 촬영도 전부 드론으로 하고 드론으로 낚시도 막 시도하고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론이 이제 굉장히 생활에 깊숙이 이제 저 쓰일 것 같고 다방면에서 그래서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게 애들만 이제 뭐 배우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가 직접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오늘 해보니까 너무 재미도 있고 계속 못해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장님, 저희 네. 드론 교육도 받았는데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드론을 날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우선 드론 나는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어디 있어요? 방제용 드론입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헐, 대박. 뭐 하세요? 아니에요? 발령기 중이죠. 네, 크기가 보이시나요? 네, 드론 전문가 삼촌에게 요 드론의 정체를 들어볼까요? 근데 이 드론 정말 크네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드론 하면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네. 아, 이 드론은 제가 진짜 처음 봐요. 이거 무슨 드론이에요? 스플롭이 6개 있어서 이제 헥사코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이 드론보다 이게 방제용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마을 삼촌들에게 농사 일손이 되어주는 드론.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은 과연 잘 될 건가 이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농약 절감도 30% 이상 절감이 됩니다. 오. 이 드론 농약 치면은.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이제 6시 이제 그때 이제 바람 넣었을 때 치면은 하루 일과를 벌써 아침 1시간에 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마을의 행복을 가져올 행복 열매 드론입니다. 그만큼 마을 사람들의 준비도 철저한데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 현재 청년회에서 5분이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교관도 저희 청년회에서 현재 2분, 그리고 외부에서 2분 모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실기평가 교환까지 따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 체험 교육이 있는 순우름 마을 행복센터와 서강서리 드론 여행 코스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드론 하는 거 볼 때는 그냥 쉽고 재밌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인명 피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신중하게 되고 식은땀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등에 그렇죠. 지금도 막 땀이 나거든요. 네. 엄청 긴장하게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첫 번째도 네.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 일단 주의하셔야 되고. 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한 번 날리면 다리 힘들어서 주저앉은 적도 많아요. 긴장감이 굉장히 좀. 진짜 저도 그래요. 예. 안전을 조심하면서 천천히 교관 말 따르면서 살살 이제 하면은 금방 익숙해지면 자신감 붙어가지고 쉽게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청년 회장님 광주에 어쩐 일이세요? 저희 마을 차원에서 드론 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좀 받으러 저희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청년의 원들하고 마을 이번 같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온 만큼 하나라도 더 보고 더 많이 배워봅니다.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안정적인 제품을 납품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에도 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도 이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된 걸로. 시실과 날실이 엮이듯 마을 공동체의 정이 사업은 원래 우리 마을에서 하는 사업은 인나게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와서 받고 견학 온 거에 대해서 무척 좀 자랑스럽고 또한 우리 농촌이다 보니까 오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 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마을에서 더 신경 써서 열심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서리 드론! 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드론 행복마을 서광서리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